여러분, 오늘은 정보 영상이 아니에요. 이제 은행 창을 띄워놨죠. 이거 왜 띄워놨을까요? 제가 조금 솔직히 기분이 나쁜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이거 제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이기도 하고 개인용으로도 쓰는 통장이기도 합니다. 계좌는 제가 살짝 가릴게요. 그리고 정확한 액수를 알려드릴 순 없지만 네. 이거 1년치 한번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다른 통장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제가 어디에 돈을 입금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까요? 좀 보기 편하게 길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세요. 1년치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입금 받은 거나 아니면은 거래 내용을 보면은 물건은 두 군데서 봤습니다. 컴바이컴이라는 것과 그리고 라인 컴퓨터 두 군데서 봤고 이체 내용이 정말 많은데 여기 어디든 그게 없어요. 뭐 총판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ST컴에 돈을 받았다면 ST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쪽 총판 이름 적혀 있다든지 맞죠? 안택이라든지. 안택 총판 이름이 어디더라? 하여튼 각 업체별 총판 이름이 찍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대충 보셨죠? 뭐 특별히 제가 뭐 가려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액수만 가렸습니다. 예, 1년치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살짝 보여드렸어요. 저는 농협 말고 대구은행 통장이 있긴 한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장 고속고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뭐 군대에서 만든 통장 정도가 있겠죠. 그거 빼곤 아예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1주년이 됐어요. 1주년이 됐는데 어제 1주년이 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타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IT 유튜버. 마터님, 체험파님, 허수아비님, 뭐, 뻘짓님, 그리고 띵님, 프레시미트님, 뭐,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IT 스텝님. 근데 오늘 보다가 사실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실 SSJ가 IT 유튜브 중에서는 저밖에 없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성조, 백종원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컴퓨터 판매업을 시작한 게 13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14년 초에 했습니다. 13년 말에는 간판도 안 붙어 있는 상태고 간간이 의뢰받아서 아는 사람 통해서 판매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하겠다고 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토목갈라 와서 뭐 노가다도 했고 토목기사 보조도 했었고요. 뭐 설계일, 금연 설계일 같은 것도 잠시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PC 알바라든지 섬유 공장, 뭐 가구 공장 같은 데도 많이 다녔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인력 시장에 새벽 뭐 4시 반, 5시에 가서 그 봉고차 타고 가는 인력 시장 일도 했었어요. 그런 일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 뭐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학비는 제가 알바해서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학도 많이 했고요. 절반 정도는 이래간 답이 없겠다. 언제 졸업하느냐. 휴학도 다 썼다. 이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거는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없다고도 무방할 정도로. 신성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크게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뭐 남들 사는 것처럼 다 그렇잖아요. 뭐 학자금 대출 받으시고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뭐, 자기 일도 해보고, 이일 실패해가 다른 일도 해보고, 그렇게 커오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29살에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시작한 게 컴퓨터 가게입니다. 제가 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락실 주인이었는데요. 이거 장래희망으로 얘기했다가, 우리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뺨때기를 맞았어요. 오락실 주인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지 몰랐어요.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꿈은 PC방 주인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한번더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제 컴퓨터
만드는 쪽이나 게임 만드는 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컴퓨터, 신성조립컴이라고 대전에 올라와서,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전에 올라와서 컴퓨터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 차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일반 동네에서 컴퓨터 판매하는 판매업자랑은 다르게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들보다 기술력을 가지고 좀더 좋은 컴퓨터를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버클럭 컴퓨터 전문점을 표방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1년간은 진짜 돈이 안 됐어요. 계속 마이너스였고 2년, 3년이 되니까 고정 손님도 생기기 시작하고 대전에 오버클럭 하는 가게가 있더라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도 생겨가지고 그럭저럭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네, 신성전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이 좀 웃기지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 유치원을 나오고 뭐 복사단 활동도 했고요. 요새는 냉담자긴 한데 사실 20살 정도까지는 열심히 성당 다닌 편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깨끗하게 살았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도 양심에 걸리는 게좀 있네요. 아주 깔끔하게 살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판매업에서만큼은 어지간해서는 속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이는 거 해봤자 뭐 케이스 같은 거 날라왔는데 이걸 속였다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케이스가 파손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몇번 아무 얘기 안 하고 본드로 붙여서 판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다고 그거 빼고는 요새는 그것도 언급을 다 해요. 케이스에 작은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혹시 여기 꼽는데 그 겨울에 여기 파손이 많이 생겨요. 요거 파손대가 본드질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장사 초창기에 약간 양심에 걸리는 거라고는 그 케이스 플라스틱 조금 파손됐는 거, 본드질했는 거, 그거 정도는 좀 걸리네요. 이제 그거 빼고는 장사하면서 진짜 양심에 걸리는 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일반 컴퓨터 가게보다는 지식이 좀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뽐내고 싶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남는 시간을 뭐 할애할 방법이 없을까? 물론 조금이라도 홍보 목적이 없었냐 그러면은 그 얘기하기는 좀또 양심이 걸리긴 하는데 근데 막 커져서 이어서 많이 팔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은 없습니다. 한 1,000명 정도 1년에 1,000명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생방을 하면서 같이 떠들고 아니면 내가 만든 영상이나 내가 만든 이쁜 장비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자랑하기 위해서 유튜브 시작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 생방 자주 들어오신 분도 알 텐데 제가 제품 제공 리뷰를 거절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준다 리뷰하는데 돈을 주겠다 하는 것도 거절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거절을 하고 있냐면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이 표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성조 표는 볼만하다. 이 얘기에 제가 또 신나서 열심히 이 표도 만들고 저 표도 만들고 잘 모르는 부분은 공부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 리뷰도 보고 국내 리뷰도 보고 해서 완성해서 여러분한테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여드릴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 주관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표를 만들고 이 표를 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관을 섞어서 어떤 제품을 추천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폐만큼은 제가 특별히 사감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품을 리뷰를 돈을 받고 제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 제공 리뷰를 아예 거절을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리뷰를 맡기는 거 이런 것도 다 거절했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그 스트컴에서 얘기한 2070 슈퍼 리뷰 카톡 내용도 있어요. 거절했고요. 그제는 게이밍 체어 거절했고요. 마우스 패드 거절했고요. 그리고 또뭐 있었지? 모니터 리뷰, 1차원 PC 리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쿨러 리뷰 다싹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돈을 준다고 했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그냥 준다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받은 게 안택 토크 케이스 화이트를 받았습니다. 아니,
뭐 30만 넘는 거 받았으니 니도 양심적이지 않네. 뭐그 말에 반론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제품입니다. 이거 받을 때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토크, 일단 내가 써본 제품이니까 써본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실제로 제가 토크 뒤에 있는 블랙 있잖아요. 저거를 화이트 리뷰를 권유받기 전에 한 2개월 전부터 다 쓰고 있었습니다. 블랙을. 근데 제가 쓰면서 생방에 자랑한 거몇번 보신 안택 관계자가 화이트가 새로 나오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리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받은 거예요. 화이트 그때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저도 화이트 나오면은, 아, 진짜 이쁠 것 같긴 한데, 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마침 준다고 하길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잘 쓰고 있죠? 그리고 제 토크 리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칭찬 별로 안 했어요. 안택 관계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칭찬은 거의 안 했습니다. 진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단한 개도. 뭐, 만약에 이 얘기가 틀렸다면은, 뭐, 진짜 책임지고, 뭘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단한 번도 물건을 받고 리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잠깐! 에즈락 X570 게이밍 X. 요거 받았다가 돌려줬어요. 받아서, 이거 보드 아직, 그, 판매하기 전에, 그, 젠2 출시 전에 있죠. 그때 받아서, 요거는, 잠시 테스트하고 돌려줬습니다. 이때 제가 9개 보드 한꺼번에 리뷰할 때, 그때 그 중에 한 개로 X570 게임 X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실제로 물건을 내가 가진 거는 안택 토크 화이트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아니면, 아, 방금 통장 깎는 내용 봤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벤트 딱한번 했는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줬는 돈으로 이벤트 한다 이러면서 유튜브 한달 수익을 그냥 다 꼬라박아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뒤에도 제가 많은 리뷰를 했죠. 무슨 리뷰를 했어요? 바이오스타 GT8. 거기다가 저 뒤에 B450 올로스 엘리트. 아니면은 뭐, 또뭐 있었지? 3700, 3900, 3600 리뷰. 이거 전부 다 그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돈 주고 샀고요. 뭐 통장 내역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 판매 내역, 그 썩었다고 했는 제품은 심지어 여러분한테 판매도 안 하죠. 내가 사서 그냥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중고로 팔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시청자한테 드리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리뷰는 제 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하는 거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 유튜브로 벌었는 돈이 지금 이제 한 5, 6개월 되니까 뭐한 4, 500만 원은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될 텐데, 제가 장비 산다고 쓴 돈이 한 8, 900이 넘습니다. 예, 실제로는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 어디서 충당했어요? 열심히, 예, 컴퓨터를 팔아서 혹은 오버클럭을 해드리면서 그 돈으로 모은 거예요. 내 통장 아까, 혹시 얼핏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사실 저금을 별로 못한 거 맞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초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아니냐, 뭐 틀린 말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문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생방 때. 나 비싸니까 나한테 사지 마라. 나 대전에 있으니까 애초에 가격 자체가 다나와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다. 나한테 사지 말라. 이 얘기 얼마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죠? 여러분한테 택배비도 안 받죠? 포장비도 안 받습니다. 조립공임비 3만 원만 받잖아요. 근데 그래도 부품 가격이 비싸도 믿어서 사준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딱 20건만 일을 받고요. 그일 받은 걸로 남은 돈으로 제가 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 새로 뽑은 김군 월급 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양심에 걸릴 만한 리뷰가 없었습니다. 사감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뭐 CS 이노베이션에 AS 받았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은 모 회사에 내가 웃돈내어 줄 테니까 물건 미리 받아볼 수 없느냐 그랬는데 거절하는 바람에 솔직히 열받아서 거기 씹은 적은 있는데, 근데 그런 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웃돈 주고 싶어서 웃돈 주고 CPU 조금 일찍 받아서 리뷰해보고 싶었는데, 아, 돈을 준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도 딴 데는 다 물건을 주면서 내한테는 줄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열받아서 뭐라 그런 적은 있는데 그거 빼고 뭐 그것도 양심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한테 잘해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잘해준 적이 없는 거지. 여튼 단한 번도 양심에 걸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오해일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좀 눈에 가시 같아서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몇몇 유튜버들이 저한테 그래요. 걔도 깨끗할 거 없다. 혹은 이니셜로 그 사람도 걸릴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진짜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면은 우리 둘이 같이 금액까지 다 까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뭐 법적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명예훼손으로 여러분 그 서로 법적 공방에도 내가 이길 자신이 100% 있어요. 진짜 받은 적이 한 푼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받았는 게 얘한테 토크 화이트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마침 제 영상 1주년 시기에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특정 제품을 밀어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프보드를 미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격포가 초기 불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박격포를 밀었었죠. 근데다가 때마침 새 바이오스 업데이트인데 그 바이오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박격포를 추천 목록에 뺐어요. 어로스 엘리트 왜 뺐습니까? B450 어로스 엘리트는 2000 시리즈 쓸 때는 온도가 높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뭐 3000 쓰니까 온도가 낮더라고요. 나도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얘네가 전력을 해제를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추가로 해제하는 옵션이 있긴 한데 PBO를 켜도 해제가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실제로는 해제하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엘리트를 다 뺐어요. 어로스 엘리트든 어로스 프로든. 그다음에 쓸수 있는 게 사실 에즈락 프로4랑 그 터프보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천했는데 때마침 그때 뭐 다른 분들도 같이 추천을 하고 실제로 ST컴에서 B450 터프에 대해 리뷰를 다른 유튜버들한테 부탁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겹치는 바람에 제가 오해를 샀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좋은 제품 좋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리뷰 제품 한 개도 받은 적도 없고요. 솔직히 제가 2만 달이잖아요. 2만 달인데 누가 그렇게 많이 리뷰를 부탁하겠습니까? 애초에 부탁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늘 일거리도 밀려있기 때문에 리뷰를 일부러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바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신성조 인방충, 인방충이 인터넷 방송충이랍니다. 그거 빠는 애들 봐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조립을 하러 왔다가 거절당하신 분이거든요. 왜 거절당했냐면은 그때 그 당시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무릎 위에 컴퓨터 얹어놓고. 저 평소에 무릎 위에 얹어놓고 컴퓨터 조립하는 줄 아시죠? 근데 사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조립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품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이거 조립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타업체 부품은 그 따로 그러니까 드래곤볼 제품은 조립을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멀리서 뭐 찾아오셨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거절을 했어요. 기분을 상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내용 적는 것 자체는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이 게시판 저 게시판 다니면서 제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 적기도 하고 신성조 서비스 개판이다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딴 분이 신성조 어떻냐고 물어보는데 저한테 부품 하나 안 사가셨잖아요. 내가 전자에 기분 상한 건 이해를 해요.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후자에 저한테 부품 하나 안 사가셨는데 신성조 서비스 개판이다 이래 적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5면째 하나 판거 아닌데. 사실 유튜브 하면서 제가 지금 멘탈이 조금씩 깨지긴 해요. 참고는 있어요. 즐거운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들어와서 인사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표 진짜 볼만했어요. 이 영상 이번에 괜찮았어요. 이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멘탈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오해를 풀고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럴 텐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 착복 한번 해본 적 없고, 지금까지 뭐 땅바닥에 주순 지갑이나 돈들 다 어디 넣는다? 우체통에 넣거나, 심지어 일부러 일일이 차 다니면서 돈 흘리셨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견적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몇 가지 있죠. 제가 차 사고를 딱한번 냈는데요, 주차되는 차를 긁었거든요. 그 차주인 알아보려고 이집저집 다니면서 띵동 띵동 눌러서 혹시 무슨 무슨 번호 차주 되시나요 물어가지고, 참고로 그차 구형이라서 카메라도 없었답니다. 그거는 몰랐지만 여튼 그래가지고 그 수리비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평생 양심에 걸린 거몇 개냐 그래봤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잘해주지 못한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사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편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올릴 거고요. 앞으로도 리뷰 안 받겠습니다. 안 받을게요. 약속하겠습니다. 안 받을게요. 수익 안 나온 거 각오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안 나온 거 각오할게요. 안 받겠습니다. 금품 안 받을게요. 리뷰 안 받겠습니다. 이 정도 약속드리면 되나요?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받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접을 때까지. 이 방송 보는 관계자분들, 저한테 리뷰 부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거절당하실 겁니다. 됐죠? 이 정도면 되나요? 심지어 저 유튜브 방송도 광고를 처음에 하나 뜨는 기본 설정밖에 안돼 있어요. 중간에 안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설정. 그거 사실 그것도 빼버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빼버리면은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테스트용 제품을 사려면은 컴퓨터를 좀더 많이 조립해서 돈을 벌어야 테스트 제품 살거 아니에요. 유튜브 수익 조금 나는 거 그거 가지고 부품 사는 거 정도는 봐주시죠?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여튼 22분 동안 쓸데없는 얘기만 한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방송하는 유튜버 분들, 그러니까 뭐 비방을 하실 순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만 좀 찝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느 업체에 연관이 돼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받거나 그거 가지고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내가 양심에 걸릴 만한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튼, 예, 지금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어찌 보면 해명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이란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멘탈 부여잡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웃는 얼굴로 빠이빠이 합시다. 빠이빠이!